안녕하세요.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갓 100일을 넘은 여자입니다. 저희 연애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. 100일인데 벌써 바로 남친의 10년지기 여사친인데요.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을 보내고 저와 함께 카페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화와서 뭐해? 하며 시시콜콜 얘기를 합니다. 어제는 남친과 빙수를 먹고 있는데 야 너 홍대 설빙이지? 하며 연락이 오더라고요. 어떡해? 인스타에 올린 걸 봤나봐요. 남자친구 인스타에 맨날 댓글로 나랑도 가자 나랑 먹자 거의 나랑 붙입니다. 그러면 남친은 친구인데 어때? 걔는 너 좋아하는데 넌 왜 그러냐? 친구가 좀 서운하겠다 라며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. 존나 짜증나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? 아니요!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? 내가 봤을 때 100% 약간 싸움 비슷하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. 친구를 빙자한 다 하는 거지. 약간 여사친 마음이 아니대요! 이성 너무나 싫어. 셀빙 막 인스타에서 봤다 이런 거 좀 약간 소름 끼치지 않아? 질투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. 나는 싫어! 나는 그런 거 싫어. 나 너 싫어! 근데 남자친구는 왜 그 여사친을 이렇게 딱 말 안 하지?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남자가 더 싫어. 센스가 없어 남자. 남자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연자한테 들어간 거잖아 얘기가. 그 왜 전해 그거를? 전해가지고 지금 여자친구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거 티를 내고 뭐라 얘기하면은 넌 말을 그렇게 해라는 거를 여사친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? 약간 바보 같아. 그렇게 좋으면 둘이 사귀지. 왜 뒤에서 이렇게 여사친 손을 잡고 있냐 이 말이야. 잠시 넣어둬. 어떻게 그럼. 가지고 있어? 이걸 놔 이거 하나는. 앞에 대기! 왜 자꾸 여기까지 아주 그냥 여자친구 손을 잡고 진짜. 하나 줘. 열받아. 다 놀 땡겨. 여자친구한테도 약간 따끔히 남자친구가 말할 필요 있어. 너가 나중에 남자친구 생겼을 때도 내가 존중해줄 테니 내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도 존중을 해달라. 이 얘기를 왜 못해? 그거를 남자친구가 알아야 돼요. 택 들고 저 질질 끌면 안 되고 빨리 이 시간 이후로 은하가 지금 좋게 좋게 오겠습니다. 행동을 옮기세요. 이거 오케이?